결코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요. 이번엔 비처럼 멋지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컨셉을 헤어스타일 보면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나중에 걸려. 마른님 말로 헤어스타일 해서 바비 인형이긴 한데 마른님 말로 바비 컨셉이에요. 마릴린 먼로로 변신한 그녀가 드디어 스튜디오에 등장했는데요. 금발머리도 잘 어울리네요. 현영씨, 이왕 변신한 김에 섹시한 포즈도 좀 보여주세요. 요즘엔 연기하는 게 없어요. 짬이 잠깐 나서 음반을 낸 지도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날도 그래가지고 여름이고 해서 좀 저도 업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사람이 좀 기분이 많이 업되고 활력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업되고 여러분도 제 노래 듣고 즐거워주시라고 그래서 내게 됐어요. 과감한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현영. 그녀가 다시 한번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연애혁명 많이 사랑해주세요. 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애혁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